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주말 동안 해상에 내려졌던 특보들은 모두 해제되고 월요일에 바다는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큰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게 주의하신다면 출조하기에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 보시면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 걱정은 없겠는데요. 대부분 보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권역별로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서해안은 무난한 해왕이라 어디로든 출조 가능합니다. 어떤 대상어를 공략하실지가 관건인데요. 수온이 8에서 13도 이내로 낮은 편이라 우럭이나 감성돔보다는 열기를 추천드립니다. 남해안은 초속 7m 이내의 약간 강한 바람과 0.6m 이내의 낮은 물결이 예상돼 무난한 출조 가능하겠고요. 욕지도는 대상어 뱅해돔과 수온이 안 맞아서 나쁨 지수를 보입니다. 대상어만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동해안은 포항과 후포에서 0.9m 이내의 물결만 주의하신다면 열기 낮기에 좋겠는데요. 물때와 수온, 바람까지 잘 맞습니다. 또 울진 후정에서는 해왕이 안 맞는 감성돔 대신 다른 어종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수온이 가장 따뜻합니다. 15에서 19도 이내가 예상돼 감성돔과 뱅해돔은 활발하겠는데요. 성산포에서는 돌돔과 수온은 아쉽지만 물때가 괜찮아서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